바늘 너무 짧게 만들어놨어. 우와, 아이고. 알고 보니까요, 8대가 간답니다. 일단 실어보겠습니다. 밀으면 돼요? 밀가통이요. 아, 됐어. 가볍구나? 네. 오케이. 네. 한번 더. 3차가 끝났습니다. 아, 아주 쌩 난리입니다, 난리. 이제부터 털박을 해야 됩니다. 조금 사납습니다. 거의 하차지가 탄광촌을 뭐 그 개발한 곳이어가지고 산길을 한 5분 가야 된다고 그래요. 발전소를 만드는 건지 뭐 설비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, 하여튼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물건이 엎어지지 않게 조심해 달라고 그래서 요 앞에 두 개, 그 다음에 저 중간에가 하나 붕 떠 있어서 중간에 하나, 그리고 끝에를 결박을 해야 돼요. 잘 안 쓰는 요 주걱형을 잘 써먹을 때가 왔습니다. 저 반대편은 지금 딱 다 있어가지고 물건이 이 트랙에다 걸고, 이쪽은 유고리에다가 걸 거예요. 이럴 때 이 주걱형을 써먹으면 좋습니다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거는 풀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. 여기도 이쪽. 하나는 이쪽으로 둘를 거고요. 하나는 통 위로 이렇게 올릴 겁니다. 도색 벗겨지는 거는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. 어차피 여기서 작업을 하러 가는데 다시 또 리터치 해야 된다고. 그래도 최대한 벗겨지지 않게 살짝 한번 묶은 다음에 넣어주면 편합니다. 또 풀리니까 되다 보면은. 이 위로 되면 좋은데 위쪽은 다 플라스틱 파이프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차피 맨 앞쪽이라서 진동이 크게 가지는 않습니다. 혹시나 몰라서 하나 쳐 두고 가는 겁니다. 됐습니다. 진짜 간단해. 얘가 좀 무거워요. 그리고 위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냥 위에 살짝 한 번만 걸어주면 됩니다. 예, 주걱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쪽 바닥에다가 유고리로 한 번만 살짝 걸어주고 갈 겁니다. 이것도 역시 뚫어가지고 갈 거예요. 허리 짧아서. 네. 살짝 타니까 그래도 모르니까 다 놓고. 여기는 제가 아까 이 뒤쪽에 미리 걸어놨습니다. 여기는 일단 윙을 닫고 패치를 여기만 대고 이 트랙으로 걸어주면 되겠습니다. 윙을 닫겠습니다. 지금 물건들이 무거운 건 아니거든요. 손으로 한 개 빼놓고는 혼자서 손으로 밀어도 뭐 쓱쓱 밀리는 짐이라서 절대 무거운 거는 아닙니다. 이렇게 저 가운데 하나만, 얘는 좀 낮으니까 트랙을 밑으로 살짝 돌려서 이렇게 걸어놓고, 패치가 모자라니까 한쪽에는 이렇게 박스 깔고 한쪽에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고무 패치 대고 나머지는 이제 한 번 더 땡겨서 자리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
진짜로 3차 끝났습니다. 아, 가볍게 왔다가 된통 당황합니다. 후. 가끔 이런 짐이 있죠. 쉽게 봤다가 한참 걸리는 짐들. 세금계산서 여기서 끊고 나가겠습니다. 저 옆에 짐은 되게 간단해 보이네. 왜 이렇게 간단해 보여? 부럽구만. 원래 계획은 일찍 싣고 나오면 일찍 출발해가지고 그 태백에 좀 강원도 가는 길에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4시가 넘어버렸어요. 이 앞에가 단양 휴게소인데요. 여기서 아무래도 저녁을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목적지까지는 한 100km 조금 더 남았는데요. 고속도로는 이 앞에 한 30km 정도 더 가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. 풍기 IC로 나가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국도로 가야 됩니다. 가는 동안 식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밥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래도 점심을 일반 식당에서 먹었으니까 좀 낫죠? 한참을 가네. 여태 다녀본 휴게소 중에 진입로가 가장 긴 곳 같아요. 더 있나? 진입로가 더 긴 데가? 잠자기에는 좋겠다. 단양 팔경 휴게소. 먹을 게 뭐가 있을지 가봅시다. 진짜 감자 많이 있네.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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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이제 국도로만 가면 됩니다. 78km. 천천히 가봅시다. 오, 이제 차가 들어갈 수 있겠나? 제가 내일 아침에 저기로 좌회전해서 가야 돼요. 여기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사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아까 차 주차한 곳이 뭐 시장 주차장 같아요. 천성 그쪽에다 주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네요. 태백시 관광 안내도 태양의 후예 세트장이 여기였었구나. 오래됐다. 석탄박물관이 아까 이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. 아, 여기 탄광역사촌. 여기가 이 동네입니다. 탄광역사촌 있는 데가. 제 차가 일단 저쪽에 있는데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지금. 일단 주차장이기는 해요. 주차장이긴 한데 갑시다.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지?
안녕하세요. 사장님, 발전소 여기 맞죠? 예, 예. 고맙습니다. 말 그대로 탄입니다. 새까만 석탄. 지금 이 8시가 다 됐거든요. 7시까지 들어오라고 한 거는 여기가 8시가 다 되면 뭐 큰 차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때 되면 차가 들어오기 힘들다고 7시까지 들어오라고 했답니다. 여기도 다른 현장처럼 마찬가지로 8시가 되니까 체조하고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제 뒤로도 어제 같이 상차했던 차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. 제가 이제 뭐 세 번째로 하차를 할 것 같고 끝나고 탈출을 할 수 있을지. 아이고, 경치만 좋습니다. 일단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. 9시 14분 아직 차 물건을 한 대도 못 내렸습니다. 안쪽에 들어갔던 저 차가 다시 돌려서 나왔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차가 여기 있고 제가 세 번째. 다른 사장님이 전화를 해보니까 뭐 허가가 안 났다고 해서 지금 못 내리고 있습니다. 지금 다른 사장님들하고 대기비 얘기를 하려고 같이 의견 조율을 하려고 그래요. 물건 내리기 시작하면은 대기비를 못 받습니다. 그래서 미리 대기비를 얘기하고 물건을 내려야 됩니다. 이야기 끝냈습니다. 앞에 사장님들도 다 동의하셨고 9시부터 계산을 해서 일단 대기료 계산하는 걸로 했는데, 일단 중요한 거는 이쪽 업체 사람들하고 또 얘기를 해야겠죠. 그나저나 허가가 떨어져야 뭘 하차를 하든가 하죠. 오전은 다 날아갔습니다. 드디어 한 대 움직입니다. 시간이 9시 40분. 차 한 대는 나갔고요. 하차 끝나고 두 대째가 지금 하차를 하러 들어갔습니다, 현장으로. 그리고 저는 이제 요쪽에 미리 대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. 차 빼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반은 미리 못 풀어놓고 내려가는 길이 또 안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세워놨다가 현장에 들어가서 바로 풀 겁니다. 아이고, 꺼내놓고. 아이고,
날씨 좋다. 뒤로 밀릴 일은 없으니까 뒤에 거는 미리 좀 풀어놔야겠습니다. 이따가 시간 전략을 위해서. 물건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갑시다. 10시 25분 내리고 나면 11시 되겠네. 예, 하나만 가져가면 됩니다. 오케이, 끝. 우와, 이게 멋진 거 싶고 한데 잠시 먹어야겠는데. 뭐하죠? 일 잡아야 되는데.